그렇다 보니까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부위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생활용품들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쓰레기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이렇게 생긴 쓰레기들을 제때제때 집 밖으로 치워주지 않으면 집안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쓰레기들 사이에서 세균이 번식하기도 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사 활동들을 하는데 그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사 활동들이 일어난 후에 생긴 그런 노폐물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배출시켜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대사를 시키고 분해를 시켜서 콩팥에서 이 분해시킨 것들, 노폐물들을 적절히 배출해주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폐물을 적절히 잘 수분과 섞어서 배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변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마찬가지로 또 배출시켜주는 것, 덩어리 형태로 배출시켜주는 것, 이것은 대변이겠죠. 이렇게 노폐물을 수분의 형태로 배출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콩팥의 주된 기능인데요. 콩팥, 즉 우리의 신장은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부위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습관 몇 가지만 우리가 고쳐주시면 그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장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아니면 콩팥 질환이 애저녁에 있으신 그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지병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콩팥,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몇 가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신장 기능에 어떤 것들이 안 좋은 습관인지 알려면 우리의 신장은 과연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걸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콩팥의 주된 기능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물질을 거름망으로 잘 걸러서 소변에서 함께 내보내주는 그런 배출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하루 동안 거의 180리터 정도의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콩팥은 수분 대사 조절을 통해서 세포 내과 세포 외액의 양을 조절하고 우리 몸속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전해질인 소듐과 칼륨, 네, 소듐은 소금기죠. 나트륨 그리고 칼륨, 이렇게 두 가지의 재흡수와 배출을 조절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 몸속의 전체적인 수분 균형, 체내 수분량, 붓기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되면서 전해질과 산성도까지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팥은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호르몬이나 호르몬과 관련된 물질들을 생성하기도 해요. 우리 몸속에서 내분비 기능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신장, 우리 콩팥이죠? 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물을 잘 안 먹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물 대신에 차나 커피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그런 습관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자, 이전에 요로교석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농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결석을 만드는 물질들의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결국에는 요로결석, 신장결석이 생기는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섭취하는 수분량은 적어도 2리터 이상은 돼야 돼요. 만약에 하루 동안 활동량이 좀 더 많아졌다, 그럴 때는 당연히 수분을 더 섭취해서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렵다면 수분량이 많은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주시는 것도 그 방법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뭐 보리차 같은 이뇨작용이 있지 않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차들을 마셔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어찌됐든 우리 몸속 체내 수분량이 충분하도록 하루에 2리터 이상은 수분 섭취를 유지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쳐주셔야 될 습관은 바로 과음하는 습관이에요. 콩팥에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 외에도 우리 몸속의 수분량이나 산성도 전해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과음을 하게 되면 콩팥에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 자체를 저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을 제어하는 호르몬에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우리의 혈압을 증가시키게 돼요. 우리가 이 콩팥에서 혈압과 그 유효 혈장량을 유지하는 것은 레닌이라는 물질 덕분인데, 우리가 과음을 하게 되면 이 레닌이라는 물질의 분비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콩팥의 혈관
사람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음하는 습관은 무조건 버려주셔야 되는 습관이고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에요. 나트륨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액의 삼투 농도를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면 당연히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혈관 수축에 관여하는 부신수질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말초혈관의 저항을 상승시키고 고혈압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단백뇨도 증가할 수 있고 콩팥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고 결국에는 콩팥 기능 악화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콩팥에서 칼슘의 배설을 촉진시켜서 칼슘뇨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요로결석의 형성을 억제시켜주는 구연산의 배설을 감소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올라가고 구연산은 감소되고 그래서 요로결석의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은 우리 콩팥 건강을 위해서 고쳐주셔야 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로는 너무 과격한 운동이에요. 자, 적절한 운동은 우리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운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라면 우리의 콩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서 심지어 뭐 술 먹은 다음날 과도하게 운동을 했다 하면 횡문근 용해증이라는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횡문근 용해증은 우리 근육에 에너지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서 이로 인한 독성 물질이 과다하게 넘쳐나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콩팥에서 이것의 배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횡문근 용해증이 생기면 우리 콩팥이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작용하다가도 너무 과한 독성 물질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게 되는 점점점 기능이 악화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횡문근 용해증은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운동을 안 하던 분이 운동을 갑자기 너무 많이 하는 경우라던가 운동을 원래 하던 사람이라도 평소보다 훨씬 더 너무 심한 강도로 운동한다던가 술 먹은 다음날 갑자기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당연히 전날 술을 드시고 운동하시면 안 되고 운동 강도도 적절히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점 올려주시고 운동 시간도 천천히 조금씩 증가시켜주는 것이 이 횡문근 용해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콩팥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운동을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콩팥 건강엔 좋지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의 근육량은 줄어들고 체지방은 늘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체지방이 늘어나면 우리의 콩팥 주위에 지방이 쌓이면서 콩팥을 압박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콩팥의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고 콩팥 기능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게을리 하다 보면 체내 중성지방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혈관 건강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콩팥 기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적당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콩팥 기능에는 가장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콩팥 건강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다섯 번째 습관은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같은 것들을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자,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 한약 같은 것도 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는 모두 간이나 콩팥에서 대사를 시킨 다음에 배설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 기능 이나 콩팥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경우는 이 환자의 콩팥 기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약이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과하게 먹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지만 사 먹는 약, 약국에서 사 먹는 약이나 아니면 뭐 그냥 먹는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한약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다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한약 같은 걸 드실 때는 꼭 하루 적정 권장량 그리고 하루 최대 권장량까지 파악을 하고 그만큼 맞추어서 드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진 않은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우리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악화되고 건강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콩팥 기능이 티가 안 나게 조금 조금씩 망가질 때는 이제 혈액 검사로 티가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콩팥 기능이 처음엔 티가 안 나다가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악화돼서 만성적인 신장 질환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떨어진 콩팥 기능은 한 번에 회복되거나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 다섯 가지 알아봤고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또 함께 알아봤어요.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